九月原本是准备入秋的时节，却突然天降暴雨，就像水炸弹一样，狠狠地砸向首尔最热闹的金华区。 가파른 골목을 따라 빗물이 폭포수처럼 내리칩니다. 급류는 건물 곳곳을 부딪히며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밤사이 폭우가 내린 서울 상계동 주택가에 갑자기 급류가 쏟아졌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차량이 떠내려가고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100m보다도 더 높이 물이 섞어져서 首尔的天空像是破了个大洞，不停到处倾盆大雨。首尔市区中浪川的水位瞬间就满出来，溢流到紧邻河岸的东部干线，路边指示方向的路标、路灯全都没顶。每下一场雨都有2到300个地区出现淹水灾情，河水水库的水位在短短一天之内就能够倍数上升。 중국 상해 쪽에서 습한 공기계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거든요. 베트남 고기압이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 쪽으로 강수대가 올라갈 거예요. 这波豪雨主要是因为上海一带的热带性低气压往朝鲜半岛移动，正好遇到南方海面上的北太平洋高压带，高低压碰撞形成了水汽丰沛的不稳定气流，抵达南韩京畿道以及江原道上空之后，又大又强的云雨带就此展开了为期一个礼拜的水炸弹空袭。 这波豪雨从26号先从韩国南部开始，连续降下集中型暴雨。大田光州一带时雨量达到100毫米，市中心主要干道成了小河，大小汽车泡在水里，就连高架道路都无法幸免。 100m라도 예를 들면 천천히 오면 200m라도 근데 한꺼번에 오게 막 우리가 영농 지대 같은 게 영농 돼갖고 막 갑자기 올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류가 돼서. 雨带随后北移，在首尔、京畿道、江原道一带继续发威。首尔首都圈时雨量突破50毫米，最高曾经一小时达到70毫米。临近的江原道铁岩郡更监测到时雨量破了113毫米，这是前所未有的历史记录。从28号傍晚到30号清晨为止，不到三天的时间，累积雨量已经破了500毫米。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제부터 고양시 주교동에는 524mm,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는 496mm의 폭우가 왔고 강원도 철원 동성읍에도 43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同时，这波雨带漂移不定，就像是在打游击战，一下往北，一下往南，降下来的又都是集中型暴雨，时雨量平均都在50毫米到70毫米之间，又急又猛，让南韩气象厅以及各个气象研究单位都承认，没料到雨会下这么多，超出预期，甚至无法精准预测会下在哪一个区域。 예상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이 내렸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저는 참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동계북 쪽으로 올라가던 게 갑자기 뭔가에 튕긴 듯이. 네. 그러다가 서울로 내려온 겁니다. 저녁 7시에. 예. 근데 이렇게 올라가던 게 내려오는 건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날씨 예보를 해보지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는 안 해요. 네. 일단 올라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다음에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게릴라 같이 네. 딱 치고 내려오고 또 딱 치고 올라가 버리고 또 올라가고. 今年的天气状况真的让人完全抓不到重点。南韩的梅雨通常在6月中旬开始，要一直持续到7月底。 但今年梅雨季比往年提早将近一个月，在7月初就已经结束。各地降雨量最高只有280毫米，部分区域的降雨甚至只有往年的一半。紧接着7月中热浪高温来报道，农田出现旱象，海水升温导致鱼类大量暴毙。 眼看秋天脚步近了，突如其来的暴雨让首尔首都圈以及邻近的江原道不到一个礼拜就下了500毫米的雨量，比起整个梅雨季降雨多出了一倍。老天爷变脸越来越捉摸不定，大自然气候的规律正在被逐渐打破。